토요일 안 하고 보고.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까먹으면? 월요일 까먹으면 탕탕 맞으면 되지. 조선 안에 있다가 시간 까먹을까? 조선 안에 있다가? 너 시험 몇, 언제지? 월요일? 6일?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제가 사빈입니다. 혼자 사빈입니다. 저희도 목요일이죠. 그러면 동희는 토요일 날 오지 말고 딴 때 보강하자. 네, 가기가 힘들잖아. 동희는. 아니 다른 날은 왜 안 되죠? 아니 그 뭐야 그 화요일 날 남아가지고 이따가 보강을 하고 어디다. 화요일 남아서 보강을 하고 화요일 날 형이 왔을 때 가면 되잖아. 안 되죠. 어차피 시험 치면 되는데. 그래도 애 그거 5시 10분에 말차가 11시까지 어떻게 있어. 아니 형이 올때 간다고. 아 올 때 간다고?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4시간인데요? 뭐 딴 공부도 한 4시간 정도만 하면 되지. 안 돼요. 4시간 정도 아니요. 아니 가기가 힘들다니까 토요일 날 어떻게 가. 마치고 수업을 하고 그 뒤에 2시간 그때 재혁이도 보강해야 한단 말이야. 토요일 날 재혁이 보강하단 말은 아니잖아. 재혁이 7시에 보강할 거란 말이야. 괜찮아? 일찍 치고 빨리 쉬는 게 나아. 재혁이 7시에 보강해? 괜찮을 거야. 그러면은 재혁이 올때 가면 되겠네. 그럴까? 응. 좋아, 똑같이. 그게 낫지. 동희야, 그게 낫대. 회의를 하면 너무 오래 있어야 된대. 자, 라미네 반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답니다. 예, 도표를 보고 해라. 그래서, 여기에 얘들은 몇 번 타는 거예요? 7번. 0번 타는 거죠. 0번 타는 거죠. 7명이. 안 타는 거죠. 그러면 뭐 얘에 대해서 여기 이거를 이 도표를 문장으로 만들면 뭐예요? 그렇죠. 엄마야 글씨가 이상하게 나오네. 세븐 스튜던츠 don't ride a bik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븐 스튜던츠 don't ride a bike. 그러면 얘는 두 번째 그래프 얘는 영어 문장으로 준비됐나요? 네. 가볼까요? Students ride a bike once a week. 그렇죠. 다시 써봅시다. Students가 뭐 한다? Students가 뭐 한다? Ride a bike 한다. Ride a bike 한다. 얼마나 자주? Once a week. 내가 틀린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가지고. 오케이, 이 말이고. 그러면 얘 이제 세 번째 녀석 준비됐나요? 네. 가볼까요? 13 ride a bike 3 times a week. 13 쓰실 줄 아시죠? 13 students ride a bike 그다음에 3 times a week. 그다음 그래프 준비됐나요? 네. 가볼까요? 10 students ride a bike 5 times a week. 그다음에 얘는 좀 달라지죠. 뭐 두 가지로 방법이 있습니다. Every week 해도 되고, every week 해도 되고, 뭐, 아, every day 미안합니다. Every day 이 녀석은 빈도가 뭐가 되기도 하고, every day 해도 되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Seven times a week. 그렇죠. Seven times a week라고 해도 되죠. 자, 여기에 time의 뜻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time의, 자, time이란 단어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time은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운 뜻은 시간 이란 뜻도 있지만, 그렇죠. 번, 횟수라는 뜻도 있고요. 시간이라는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어요. 없지만 번, 횟수라는 뜻일 때는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은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Much time. Much time. Much는 셀 수 없는 녀석의 양이 많다고 할 때 쓰는 단어죠. Much time이 많은 시간이고요. 그럼 many times는 무슨 뜻이겠어요? Many times는 많은 횟수. 여러 번, 많은 횟수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뭐 쭉 뭐 다 그러면 패스니까 11번 문제는 도표. 그럼 방금 했던 거 중에 틀린 거 A student는 없었던 거 같은데? 그렇죠? 틀렸고 2 students ride a bike every day? 맞나요? 7 students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seven students로 바꾸든지 그 다음에 no student like to ride bikes 이건 뭔 소리예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 좋아한다 만다 라는 얘기도 안 나오죠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nine students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쓴 거 중에서 그 다음에 thirteen students ride a bike three times a week 이게 그럼 답이겠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four students four students가 나왔었나? 네. 아 나왔네 every, everyday에 그렇죠? 뭐 좀 비켜주고 그러면 four students ride a bike every day 하든지 seven times a week 하든지 seven times a week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일주일에 일곱 번 또는 매일 every day a week 뭐 이래도 되겠네요 every day a week seven times a week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책 읽는 빈도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명수가 아니고요 인원수가 아니고 뭡니까 여기에 그래서 퍼센테이지죠 그렇죠 만약에 100명이라면 50명이겠지만 10명이라면 그래서 5명이 되는 거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 그래프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 저기에 제목에 뭐 하는 빈도수라 했으니까 책 읽는 빈도수라고 했으니까 제목은 How often do you read books? 겠죠 얼마나 자주 독서를 하십니까? 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4번 다음 그래프 위 그래프에 대한 설명 민순의 반 친구들은 책 읽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색깔 50%는 얼마나 자주 읽는데요? 좋아했어요. 그렇죠. 이틀에 한 번씩 됐습니까?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하루에 두 번씩이네요. 하루에 두 번. 하루에 두 번. Once a day는 하루 한 번. Three times a day는 하루 세 번. 뭐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안 읽는다라고 한 것은 틀렸네요. 그러면 20%는 3일에 한 번 책을 읽는다. 20%는 노란색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하루에 세 번이죠. 하루에 세 번. 20%는 하루에 세 번.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오케이. 30%. 30%는 무슨 색깔이냐? 자주 색깔이네요. 그치? 짙은 뭐 once a day. 하루 한 번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하루에 한 번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오케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여러분 시험지에도 이렇게 틀린 것들 고친 표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학생들한테는 늘 하는 얘기인데요. 눈으로 시험지를 푸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푸는 거예요. 네. 틀린 곳을 이렇게 고쳐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50% 이상이 50% 이상이 하루에 세 번 책을 읽는다. 50% 이상이 하루에 세 번 50% 이상이 50% 이상이 하루에 3번 하루 3번 하루 3번 하루 3번 하루 3번 하루 3번 20%네요 그렇죠? 하루 3번 있는 거는 20%네요 그러니까 30%는 하루에 한 번 책을 읽는다 30%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맞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린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지 같은 곳에 이렇게 틀린 것들을 고치고 틀린 곳에 맞는 것을 골라라 했는 것은 내가 X 표시하거나 이렇게 뭔가 수정한 자국이 없는 게 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크리스와 브라이언이 대화합니다 크리스가 뭐래요? 빈칸 채우면서 읽으면 되겠네요 크리스가 브라이언한테 브라이언 how often do you help your mom clean the house? 오케이 그렇죠 clean the house Okay, how often? 얼마나 자주 do you help? 너는 도와드리니 누구를? 엄마를. Your mom. Your mom께서 뭐 하시는? Clean the house 하는 거. 여기에 사용된 구조는 help A 하다죠. Help A 하다. 여러분들 뭐 많이 만나 본 적 있을 거예요. Help A 하다 하면 무슨 뜻입니까? A가 뭐 하는 것을 돕다. 엄마께서 clean the house 하는 거. 그러니까 크리스가 브라이언한테 야, 너 엄마 집 청소하는 거 얼마나 자주 도와드리냐? 라고 물어봤더니 브라이언이 뭐래요? I help my mom clean the house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세 번씩 도와드린대요. What a nice boy. What a nice boy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정말 멋진 놈이구나. 이런 뜻이죠. 공통으로 들어가면 clean 했고요. 그러면 크리스는 엄마를 돕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브라이언은 엄마를 돕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여기에 크리스는 엄마를 돕지 않는다는 O예요, X예요.
모른다죠. 그렇죠, 모른다. 그렇죠. 모른다가 되는 거죠.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알맞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모른다라고 쓴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없죠겠죠. 그 다음에 브라이언은 엄마가 브라이언 엄마는 청소를 싫어하십니까? 알 수 없죠. 이것도 모른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크리스는 엄마가 청소하는 것을 자주 도와드립니까? 몰라요. 이렇게 크리스가 지금 칭찬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얘는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브라이언으로 고쳐야 되겠죠. 브라이언은 엄마가 청소하는 것을 자주 돕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뭔가 고친 게 있으니까 X 표시하고 고친 게 있으니까 여전히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크리스는 크리스가 지금 청소하는 걸 돕는 것 맞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브라이언이죠. 브라이언은 일단 고쳐야 될 게 두 군데로 보여요. 일단 브라이언은 엄마가 청소하는 것을 일주일에 세 번 돕는다로 고쳐야 되겠죠. 일주일에 세 번 돕는다. 계속해서 고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브라이언은 엄마가 청소하는 것을 일주일에 세 번 돕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I help my mom clean the house 3 times a week 라고 브라이언이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7번 대화가 어색한 것은 A가 첫 번째 대화 A가 뭐래요? Let's play soccer together. Let's play soccer. Let's play. 여기에 더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일단 첫 번째 A가 한 말에 뭔가 잘못된 부분 없는 것 같고요. 그랬더니 B가 뭐래요? Sounds great. Sounds great. 그럼 대화가 끝나고 둘이 할 일은? 그렇죠. 둘이 축구하겠죠. 하나도 알아서 가고요. 네.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with my survey? 하고 있네요. Can you help me with my A가 뭐라고요? Can you help me with my survey? 그랬죠. 그랬더니 B가 뭐래요? Sure, I can help you. Okay. A가 B한테 뭔가 부탁을 했죠. 네. 그렇죠. 뭐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까? 설문. 그렇죠. Survey가 뭐예요? 설문조사죠. 설문조사. A가 뭐 할 건데 설문조사 할 건데 B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Can you help me with my survey? 내가 설문조사 할 건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걸 데이터로 정리해서 몇 명이 무슨 대답했다 이런 거 정리할 텐데 도와줄래? 그랬더니 B가 도와주겠다죠. 하나도 안 어색하고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대화 A가 뭐래요?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얼마나 자주 양치질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래요? I should brush my teeth. 나는 뭐 해야 된다? 나는 양치질을 해야만 한다. 뭐래? 너 얼마나 양치질 자주 하니? 나 양치질 해야 돼. 됐습니까? 완전 어색하죠. 네. 그냥 마침 뭐 답은 골랐지만 나머지에도 살펴봅니다. 네 번째 대화 A가 뭐래요? I'm going to watch a movie tonight. 시 뭔 뜻이에요? 나는 오늘 밤에 영화를 볼 계획이다. Be going to do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계획 말하기. 아, 오늘 밤 영화 볼 계획이야. 그랬더니 B가 뭐래요? Have fun. 뭔 뜻이에요? 즐겨라. 그렇죠. 즐거운 시간 보내라. 영화 볼 계획이다. 그랬더니 뭐 재밌게 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음 다섯 번째 대화. A가 뭐래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그가 뭔 뜻이에요? 너 내일 뭐 할 거니? 그렇죠.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이니? 내일의 계획을 물었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그랬더니 B가 뭐래요? I'm going to study English with my friend. 그렇죠. 여러분들 계획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쩔 수 없는 강압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하는 짓이 뭔 것 같아요? 씻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일단 뭐 머리를 감고 있다라고 하면 I clean my hair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걸 뭐 머리 감는 거 말고 샤워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나는 샤워한다. I take a shower 4 times a week. 그럼 또 목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비슷하니까. 네. 나는 목욕한다. I take a bath.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I take a bath 4 times a week. I take a shower 4 times a week. I clean my hair 4 times a week. 이런 식으로 뭐 일주일에 4번 뭐 머리 감는다, 샤워한다, 목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이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A는 나와 있네요. A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누군가가 뭐라 그래요? How often do you eat fast food? 그렇죠. 패스트 푸드 얼마나 자주 먹냐라고 물었더니 뭐래요? 그러면 빈도를 물었으니까 빈도를 대답해 줘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다?
I eat fast food every day. 난 매일 먹는다 이러고 있죠. 오케이. 매일 먹는다 그랬으니까 뭔가 어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러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You should not eat fast food so often. So often의 뜻은 매우 자주. 그렇죠.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You should not eat fast food를 그렇게 자주 먹으면 안 돼 라고 충고했죠. 네. 충고했으니까 헤? 내 마음이야? 이럴 수도 있고 알겠어. 앞에서는 그러고 뒤에서는 또 계속 먹을 수도 있고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다? Okay, I will eat fast food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만 먹을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건강 습관을 기록한 표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라. My health habit. 나의 건강, 뭐, 건강에 좋은 건강 계획, 뭐, 습관, 뭐 이런 거죠. 이건 뭐 하는 것 같아요? 샐러드를 먹는 것 같다. 뭐, 이,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될까? Eat healthy food. 그렇죠. Eat healthy food 할 수 있고, 뭐, eat vegetables.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at healthy food 할 수도 있겠고 또 뭐 아침 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침 먹는다 eat breakfast. Eat breakfast 뭐 이런 것들 넣으면 되겠네요. Eat breakfast 이런 것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Exercise 하는 건데 뭐 exercise. Exercise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jump. Jump rope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됐습니까? 줄넘기 하다 jump rope 둘을 넣어도 되고요 그냥 jump rope 해도 되고요 exercise 그럼 이건 뭐예요? 달리기 하네요? 그럼 뭐라고 써놓을까? Run 뭐 아니면 go jogging go jogging 이런 것들 뭐 run in the park 뭐 이런 것들이겠죠. Run in the park, go jogging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뭔 것 같아요? 그렇죠. 등산 가는 거네요. 그렇죠. 등산하다 climb climb a mountain 이런 것들 climb a mountain 이라든지 아니면 go climb go doing, go climbing 등산 가다 이런 거 go climbing go jogging 뭐 하러 가다 이런 뜻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쭉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o climbing, climb a mountain, run in the park, go jogging.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예시문과 같은 문장은 쓰지 마는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twice a week예요. twice a week 빈도는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이죠. 그럼 일주일에 두 번 나는 뭐 한다? I eat healthy food twice a week. I eat breakfast twice a week는 안 되는 것 같아. 좀 어색해. 그렇죠? 어떤 습관이니까? 그렇죠. 건강에 좋아야 하겠죠. 그렇죠. 저 일주일에 두 번 아침 먹어갖고 건강해지겠어요? 아니요. 알겠습니까? Hey, eat breakfast는 그래서 좀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뭐 I eat vegetables twice a week 그렇습니까? 또는 I jump rope twice a week I exercise twice a week 위크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 벌써 있고 됐습니까? 그렇죠. 또는 뭐 I run in the park twice a week I go jogging twice a week I climb a mountain twice a week I go climbing twice a week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20번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유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에 좋은 식품 중에 하나가 우유라고들 하죠. 아,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하는 행동대로 하면 I drink milk twice a day. 하루에 몇 번? 두 번 우유를 마신다. 이게 어울리겠죠. 맞습니까? 자, 식과 시험지도 풀어볼까요? 오케이 식과 제목이 뭐였더라? What do you think? 의견 묻기였죠. 11번 다음 문장을 읽고 의견을 물어보는 문장을 골라보면 이랬네요. 일단 의견 물어보는 문장은 어느 겁니까? 읽어볼까요? 골라서 의견 묻는 문장은 뭐다? What do you think of this movie? 그렇죠. What do you think of this movie가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도 해볼까요? I think it's interesting.
interesting. I think it's interesting. I think it's boring.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I think it's boring. I think it's interesting.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애들 보겠습니다. 나머지 애들 여러분 다 배웠던 것들이죠. 첫 번째 읽어볼까요? What is it today? What is it today?는 뭔 소리예요? 오늘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What is it today?는 자, 얘는 뭔가 좀 부족하네요. 자, 요일을 묻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된다? What day is it today?는 뭐 묻기? 일단 묻기. 요일 묻기죠.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Saturday, Monday 중에 고르란 얘기죠. What day is it today?는 요일 묻기고, 날짜를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at date is it today? 하면 날짜 묻기죠. What date is it today? 여기 뭘 넣어야 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읽어볼까요? What did they do? What did they do? 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나 해볼까? What did he do?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He is a doctor. So he is a doctor. What did he do? 라고 했는데 He is a doctor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What did he do?는 무슨 뜻이에요? 그는 무엇을 무슨 시제예요? 이거 무슨 시제? 그렇죠? 과거 시제죠. 그가 과거에 무엇을 했니? 그런데 그는 의사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은 He was? He was? 싫어요. 지워봐요. What did he do니까 He jumped the rope. 이런 대답이 가능하겠죠. He jumped the rope. 그렇죠? 그는 뭐 했답니까 이거? 줄넘기 했다. 네. 그렇죠? He run 되겠어요? 아니요. He ran in the park.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무슨 시제로 대답해야 돼요? 과거. 과거에 뭐 했냐고 물었으면 과거에 뭘 했다고 대답을 해야죠. 네. What did he do? He jumped rope. He did his homework. He studied English. 됐습니까? 네. 오케이. 사팔뜨기 만들고 계시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어? 오케이? 사팔뜨기 해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 What day is it? 네요. 3번 뭐예요? What day is it? 뭐 묻기? 요일 묻기. 요일 묻기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What day is it? 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Today is Friday. It is Friday today. 이러면 되겠죠. What day is it? It is Friday. 아, 빨리 토요일 되고 싶어서 계속 모아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4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What time do you get up?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넌 언제 일어나니? 몇 시에, 저 몇 시에 너는 일어나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I get up at 7.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Do you get up 할 때 to가 나오면서 뭐 하는 문장 됐어요? 묻는 문장. 대답할 때는 to가 다시 하다시 안으로 들어가죠? 네. to가 get 속으로 들어가면 get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to가 get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get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어요? get이죠. 그렇죠? 그대로죠.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What time did you get up this morning? 이라고 물었다 치자. What time do you get up이 아니고 What time did you get up this morning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언제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냐? 라고 묻는 거죠. What time did you get up this morning?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I got up. 그렇죠. I get up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I got up at 8.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 되겠죠. 나는 8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So I was late for school. 왜 지각했어?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Do you는 현재 시제 질문이고요. Did he는 과거 시제 질문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씩 과거형을 써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 의견 말합니다. 나는 그녀가 친절, 누구는? 나는 네. 무엇을? 그녀가 친절하다. 라는 것을. 무엇을. 뭐 한다? 생각한다. 난 생각합니다. I think. 그녀가 친절하다라는 것 She is kind
that she is kind. I think that she is kind. 이 대사 하는 짓은 뭐예요? 건 만드는데. 그 무조건 건 만드는 게 아니고 무엇을 건 만든다 그랬죠? 독립하세! 완벽한 문장을, 알겠습니까? 완벽한 문장을 건만들어 주는 건 누구다? 대시다. 그녀가 친절하다. 네. 라는 것을 생각한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What do you think about she? What do you think of? 또는 아까 of 나왔었죠. 또는 about her. What do you think about her? 그녀에 대한 의견 묻기죠. 그녀, 네.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about her? I think she is kind. 오케이, 그 다음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가 위대한 배우라는 것을. 그가 위대한 배우다 해서 다자가 떨어지고 그는 위대한 배우라는 것을 뭐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I think that he is a great actor. 이러한 것 만드는 데서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까? 뭐라고 물었을까? What do you think about him? 했겠죠. What do you think about him? I think that he's a great actor.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의견을 나타낸 문장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지 아닌 것은? 그러면 I think it's sweet. 될까요? 가능하겠죠. I think it's sweet. 나는 그것이 어떻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달다. 아, 너무 달아. 됐습니까? 달아 빠졌어. I think it's boring. 지루하다. 라는 의견이 될 수 있죠? 네. I think it's great. 아, 끝내줘. 훌륭해. 가능하죠? 네. I think it's bad. 안 되죠? 처음에 만든 시라고. 그렇죠. 얘가 이게 들어가고 싶으면 It's a bad 해야 되죠. It's a bad. 그럼 뭐다? 침대다. 그리고 의견을 나타내는 말도 아니죠. 맞습니까? 사실. 이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 이거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Oh, it's cool. It's cool. 자, cool이 무슨 뜻도 있지만 시원한 이란 뜻도 있지만 뭐도 있어? 멋진. 그렇죠. 멋진 이란 뜻도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하죠. 얘는. 맞습니까? 그 다음 14번 A에 들어갈 말 A가 뭐 일단 뭐 저 대화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뭐라 그래요? What do you think of Robin Hood? 로빈 후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B가 뭐래요? I don't like him. He was a bad man. 오케이. 그래서 의견이 어떻다?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렇죠. 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죠. He 네. was a bad man. 그는 뭐였다? 나쁜 놈이었다고. 됐습니까? 엄마 그건 나쁜 새끼였어. 맞습니까? 그랬더니 A가 뭐라 뭐라 그런 다음에 그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He helped poor people. 그가 뭐 했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래서 뭐래요? I like him. 그럼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말은 뭐? I don't think so. 그렇습니까? I don't think so. 또는 I think you are wrong. 또는 I think you are not right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I don't think so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I think you wrong. You are wrong. 또는 you are not right.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표현 I don't think so. I think you are wrong. 근데 I think you are wrong은 잘 안 써요. 난 네가 틀렸다고 생각해. 이러면 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맞습니까? 네. Not right. 이것을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What is it은 정체 묻기죠. 그거 네. 뭐냐? What did you do는 뭐 했었냐의 말이죠. 과거에 한 일 묻기.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이런 게 가능하겠죠. 너 지난 주말에 뭐 했니?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그렇습니까? 너 어젯밤에 뭐 했니? What did you do last night?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That's a good idea는 좋은 생각이야. 오케이. 상대방이 뭐 했을 때 뭔가 제안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Let's ride a bike at the park. That's a good idea. 자전거 타자. 좋은 생각이네. Sounds good. 하고 같은 말 있는 거.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A가 뭐라 그래요? What do you know about 홍길동전? 어우 미국 사람 홍길동전 그렇죠. What do you know about 홍길동전? 맞습니다. 홍길동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입니까? 아니요, 넌 아냐? 그렇죠. 넌 무엇을 알고 있나죠? 넌 뭐 알고 있니? 홍길동전에 대해서 무엇을 네가 알고 있는 거 묻는 거죠. 네. 잘난 척 하려고 애가 시작하는 거죠. 나 홍길동전 잘하는데 넌 뭘 알아? 이런 거죠. What do you know about 홍길동전? 네. 오케이, 그랬더니 B도 뭔가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It is a story about a brave man. Brave가 뭐예요? 그렇죠. 용감한 이 용감한. 그것은 뭐다? 그것은 이야기다. 어떤 용감한 놈에 대한. 그렇죠. 그것은 홍길, it은 뭐 대신 왔다? 홍길동전 대신 왔죠. 홍길동전은 동전이 아니었다. 미안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것은 브레이브맨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좋습니다. 그랬더니 A가 뭐래요? Right. 그런 다음에 뭐래요? I think it is an interesting story. 오케이. 그래서 의견을 말한 거죠. What do you think about the What do you think about 홍길동전이라고 묻지 않았는데도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I think it is an interesting story. 나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뭐라 그런 다음에 to 이랬습니다. I think he is very brave. 나는 그가 어떻다고 생각한다?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동의했습니까?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동의했습니다. 동의하는 표현은 뭐? I think so. 바꿔 쓸 수 있는 거? I think you are right.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I think you are right. 난 네가 옳다고 생각해. I think so.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 I will은 뭔 뜻이야? 나는 할 것이다. 그래서 난 뭔가를 할 거라는 얘기고 I'd like to는? 난 안 좋아한다. 아 그렇습니까? I don't like입니까 이게? 아니요. Okay, I'd like to는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요. I would like to의 줄임말이고요. I would like to는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 또 I want to하고 같은 말이죠. I'd like to, I would like to, I want to. 뭔가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I'd like to. I'd like to eat ice cream. 뭐예요? 나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단 말이죠. I'd like to exercise. 운동하고 싶다. I'd like to는 뭐뭐 원한다는 뜻입니다. 네. Like하고 달라요. 네. 좋아하다가 아니야. 네. 오케이. 그럼 진짜 이해했는지 보자. 뭐야? I like swimming. 뭔 소리예요? 나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건 나는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이건 틀린 문장이죠. 뭐 틀렸을까? 내가 방금 전에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 want랑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디가 틀렸어? to. 이게 아니고 뭐 써야 돼요? to. 이거 써야 되는 거죠. would like는 want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네. I would like to swim. 나는 수영하고 싶어. I like swimming. 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would like는 like하고 다릅니다. 네. want예요. 네. 하나도 안 세웠네요. 그 다음에 I have to do. 나는 뭐뭐 해야만. 그렇죠. 해야만 한다죠. 이거 같은 말은 뭐예요? I should. I must do 하고 같죠. 나는 해야만 한다. should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 should하고 일단 여러분들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should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 have to는 must하고 같습니다. 해야만 한다. I have to do. I must do. I am Grayson. 난 멋져. 난 끝내줘.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하고 있네요. 오케이. A가 뭔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뭐래요? I think it's cheap. What do you think? 나는 싸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죠? 그랬더니,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라면서? I don't think so. I think it's expensive. 비싸다고 생각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도 다 알죠? Fun의 뜻은? 재밌는. 재미있는. Easy는? 쉬운. Boring은? 지루한. Interesting? 흥미로운. Interesting 반대말은? Boring. Interesting 같은 말은? Fun. Fun. 근데 여러분은 Funny는 무슨 뜻이야? Funny? 웃긴이죠, 웃긴. 재미있는 하고 웃기는 같은 뜻입니까? 아니요. 알겠습니까? 네. Okay, fun은 재미있는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재미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funny는 웃긴이란 어떤 시고요? fun은 이름 시도 되고, 어떤 시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번, 자연스러운 대화 만들기. 뭐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는 뭐 하는 표현이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표현이죠. 그럼 이런 말이 나오려면 상대방이 무슨 의견을 얘기했어야 나오겠죠. 그래서 A로 시작하는 말은 절대로 대화는 시작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까? 뭐 he was a good boy. 그는 착한 애였어. 뭐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착한 애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시제로 착한 애였대요? 과거시제. 그렇죠. 과거시제로 착한 애였다. 그리고 he was a bad boy. He lied a lot. 그는 뭐였다? 나쁜 놈이었다. 왜?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 he lied. 그는 거짓말 했었다. 어찌? 아주 많이. 많이. 됐습니까? 많이 거짓말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helped his father. 그가 뭐였다? 그가 도왔다. 아빠를 도와줬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는 what do you think of? 피카소. 아, 피노키오. 피노키오죠. 그렇죠? 그래서 피노키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피노키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착한 애였다고 얘기해요. 상대방이 뭐라 그랬는데 착한 애였다고 그랬으면 상대방이 뭐라 그랬어요? He was a bad boy. He lied a lot. 그 다음에 오면 되겠죠. 나쁜 놈이었어. 거짓말 많이 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 I don't think so. He was a good boy. 그러면 착한 애였다고 그랬으면 착한 애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대야 되겠죠. 네. 그렇죠. 왜 착한 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He helped his father. 그렇죠. 제페토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단 말이죠. DBAC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4번이 답이겠네요. 됐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누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바로 I don't think so의 존재죠. I don't think so. 그럼 I don't think so 한 다음에 얘가 뭐라 그러니까 he was a good boy 라고 했으니까 I don't think so 앞에는 그러면 he was a bad boy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B 다음에 무조건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B 다음에 A가 B 다음에 A가 있는 걸 골라보면 B 다음에 A가 나오는 거 다 골라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B가 제일 앞에 있는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견을 물어봐야지 의견을 얘기할 거 아니야.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은 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 B, A 순서인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I don't think so 하고 he was a bad boy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힌트죠. 18,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그래서 일단 읽어볼까요? 시작. This story is about a princess. 이 이야기는 왕자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아 미안 공주에 대한 이야기. 프린세스. 왕자는 뭐예요? 왕자. 프린스죠. 오케이. 그래서 공주에 대한 얘기가 합니다. 공주는 she was very pretty. 일단 이뻤고요. 뭐 뻔하죠. 계속해서 her stepmother didn't like her. stepmother가 뭐예요? 그렇죠. 계모. 아 계모란 말 요새 안 쓰지. 새엄마죠. 그래서 새엄마는 그 공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네요. 계속해서 her mother tried to kill her. 뭐 했대요? try. 뭐 했다? 시도했대죠. 뭐 하려고? 죽이는 것을. 죽이다에다 투구서 죽이는 것을 시도했다. 어떻게? Using poisoned apples. Poisoned apples가 뭐겠어? 독이든 사과를 사용해서 이 말고 using 해서 됐습니까? But 그러나 누가 the prince가 kissed 했죠. 누구에게? The princess에게. And she got well. Got well. 좋아졌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은? 백설공주.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윗글에 대한 자신의 여러분들의 백설공주에 대한 조. I think it's an interesting story.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의견 말하기죠. I think the prince saved the princess. 나는 그 왕자가 공주를 뭐 했다고? 구해줬다고 생각해. 의견입니까? 네. Fact죠. Fact. Fact. Fact라서 자신의 느낌을 정리한 게 아니고 이건 사실을 정리한 거네요. 우리가 세모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 like the princess. 나는 공주가 마음에 들고요. What a pretty girl. 난 뭐다? 정말 예쁜 여자구나. 이거는 의견입니까? 사실입니까? 의견. 의견이 되네요. This story is about a pretty stepmother. 이건 뭐에 대한 얘기다? 예쁜 새엄마에 대한 얘기다. 이거는 확실하게 틀렸네요. 됐습니까? I love this story. 마음에 들고요. I want to read it again. 뭐 하고 싶대요? 다시 읽고 싶대요. 다시 읽고 싶대요. 의견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세모 있었는데 X가 나왔으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답을 여러 개 고르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나는 그것이 끝내준다고 생각해. I think it is great. 됐습니까? 네. 오케이. 됐고요. 그러면 내봅시다. 수고했습니다. 끝이에요? 네. 오.